할렐루야,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십사교구장 조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감동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사명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질서를 유지하시며 지금까지 통치하시는 방법과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창조 질서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부터 태양은 지금도 떠오르고 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밤과 낮, 계절의 변화 등과 같이 인간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 통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사 안에 만들어진 문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통치의 영역과 방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담당시키고자 부르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 부릅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 역시 이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총체적 난국의 시기였습니다. 그가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겁고 동족에게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녹록치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니 사명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타는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데이모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쓸모없는 걱정이고 또한 쓸모없는 그 걱정 가운데서도 90% 이상이 어제 했던 걱정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90%의 쓸모없는 걱정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데이모스는 걱정의 신의 이름입니다. 데이모스는 공포의 신, 또 불화와 신, 싸움의 여신과 늘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걱정이 있는 곳에 불화와 싸움과 다툼이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또 계산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선포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르신 주의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길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불안 염려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